중간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는데.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저도 좀 아쉽습니다. 아버지. 선수 라인업. 프론트 오브 바이셉스. 사이드 체스트. 백 더블 바이셉스. 앱도미널 타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포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모띠니 무대 잘 봤습니다. 진짜 역시는 역시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단점을 쓸 게 없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당장 대회를 뛰어도 우승 후보다, 우승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이어트 상태, 포즈, 뭐, 너무 다 완벽해서, 뭐, 다른 뭐, 변수만 안 생긴다면은 이대로 가시면 그냥 충분히 우승할 것 같습니다. 네. 아쉬웠던 거는, 팔의 사이즈. 팔을 좀 더 볼륨감 있게 만든다고 하면은 사이드 체스트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후면부 햄스트링, 하체, 뭐, 그리고 등부까지가 거의 다 갈라지더라고요. 뭐, 여기서 수분 조절하고 그냥 시합 나가면 될 정도 컨디션인데, 이제 클래식 포즈. 프레임이 좋고 좀 넓게 펼쳐지는 체형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그 볼륨감이 좀 부족한 상태거든요. 상체 쪽에. 근데 거기서 그렇게 좁게 몸을 상체를 좁게 하는 클래식 포즈를 잡아버리면 시선이 너무 하체로 가고 상체가 더 좁아 보여요. 차라리 일본 포즈처럼 좀 넓게 잡는 포즈를 클래식 포즈로 잡으면 어떨까 조금 연구를 하셔서 좁게 몸을 수축시키는 포즈보다는 볼륨감을 보여주는 포즈보다는 좀 프레임을 보여줄 수 있는 포즈로 클래식 포즈를 제일 좋아하는 포즈를 그걸로 잡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은 신체의 비율을 가지고 계시고 포징도 되게 강직도가 높게 떨림 없이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장점이자 단점인 게 이제 길쭉길쭉한 체형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많이 비어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특히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팔이 많이 야위어 보여요. 그래서 팔을 좀 많이 두껍게 만들 수 있는 훈련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하체는 너무 좋으신데 팔이 야위어 보이니까 그거로 인한 좀 균형미에서는 좀 손해를 보고 있다. 제가 운동은 열심히 했지만 이제 포징이나 이런 무대 위에서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준비를 좀 안 하고 좀 가볍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네. 포징 같은 것도 조금 더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마랑 형님, 뭐 권영 형님, 여기 네. 모든 분들 제가 이겨버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크로스핏을 하러 체육관에 갔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만두고 조금 더 이제 집중과 몰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옐로우 몽키! 선수 라인업!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나쁘지 않아요. 사이드 체스트.
백 더블 바이셉스. 앱도미널 렌타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포즈. 네. 훌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옐로우 몽키님. 처음 이렇게 무대를 봤는데 일단 자신감 있는 표정이 정말로 멋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엉덩이를 클래식 피지크에서는 굳이 보여주실 얘가 다이어트 잘 되지 않다면은 사각 팬티이기 때문에 좀 가리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전체적인 포즈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클래식하게 잘 잡으신 것 같아요. 특히 백큐미 잘 되시기 때문에 너무 클래식한 느낌은 좋았습니다. 뭐 어쨌든 보디빌딩 무대도 쇼고 대중들에게 매력을 어필하고 이런 측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포징에 대한 고민이 보여요. 어떻게 하면 익살스럽게 또 대중들한테 나를 어필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은 보이는데 몸에 대한 고민은 사실 크게 안 한 걸로 보입니다. 가슴 볼륨감이 지금 사지 발달에 비해서 좀 약하고, 일단은 몸에서 하체는 장점이에요. 하체 장점이신데 사실 다이어트 상태도 뭐 물론 뭐 일전에 있었던 참가자분들의 중에서 뭐 조금 더 살이 더 있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시작점을 생각했을 때 처음 어디서부터 내려왔는지를 생각했을 때 준비를 어찌 보면 가장 안 한 것처럼 보인다. 물론 갖고 계시는 거는 전체적으로 단점 없이 뭐 좋은 몸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조차도 냉정하게 평가가 되기는 조금 어려운 다이어트 상태입니다. 저는 포텐셜을 봤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좋은 점이 충분히 있었어요. 시메트리, 좌우 대칭이 되게 좋으시고 그것도 표현도 잘 됩니다. 슬림해 보이지만 또 역설적으로 뭔가 다부져 보이세요. 티나게 나쁜 부위가 없어요. 티나게 좋은 부위도 없고, 그래서 그게 사실 보디빌더한테 되게 최고의 덕목이거든요. 이대로 보디빌딩스럽게 만들어 가는 거는 이제 시간이 필요할 거고,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다는 게 지금 이제 좀 관건이죠. 지금 제가 부족한 게 다이어트고 근육의 볼륨도 중요하겠지만 다이어트가 제일 중요하고 포징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포징, 그 다음 다이어트의 강도, 그 두 가지를 제가 캐치를 해서 다음번에는 더 멋있는 무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 평가했을 때 생각보다 몸이 좋아서 놀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얼마나 뺐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고 왔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심사위원께서 포텐셜이 있는 선수다, 좀 그 말에만 포커싱을 맞춰서 여기서 진짜 못 보여준 만큼 부족한 부분을 갈고 닦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선수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궁금한데요.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만오구! 선수 라인업 프론트 오브 바이셉스 사이드 체스트 백 더블 바이셉스 앱도미널 엔사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포즈.
맨몸 운동을 베이스로 운동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 솔직히 바디빌더인 줄 알았어요 지금. 왜냐하면 상체의 볼륨감이나 이런 컨디셔닝이 솔직히 그냥 지금 내추럴 바디빌드 대회 나가도 충분히 뭐 1등이 아니라 거의 그랑프리 할 정도로 상체의 볼륨감은 너무 좋으시고 포즈도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일 정도로 포즈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 시합까지 두 달 반이란 기간이 남았지만 벌써 이렇게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분들 때문에 다이어트가 안 된 분들한테 약간 독서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노력의 흔적이 보이고 진심으로 준비하시는 게 보입니다. 뭐 강도라든가 뭐 볼륨감 이런 게 굉장히 좋으신데 이게 만약에 종목이 좀 클래식 피지크가 아니라 보디빌딩이었으면 조금 더 성적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클래식 피지크라는 그 종목 특성상 조금은 더 넓게 펼쳐져야 될 것 같아요. 허리가 조금 길어 보여 시각적으로 1번 부지나 이런 걸 잡았을 때. 그래서 트렁크를 조금만 더 올려 입거나 좀 길게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올려 입으시면 확실히 좋아요. 굳이 내려서 입으시는 것보다 조금 올리시면 시각적으로 조금 더 비율이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맨몸으로 저 정도의 상체를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좋으세요. 어깨, 팔, 가슴 동글동글하게 툭 튀어나올 듯한 자기주장이 강한 그런 모습이 흡사 제 몸을 보는 것 같았어요. 넓게 보이는 몸은 아닙니다. 볼륨감 좋은 선수들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그래서 그 볼륨감을 살리면서도 너비감을 얼마나 넓일 수 있나 이게 그 포징 하실 때 주안점이 될 것 같아요. 보디빌딩에서는 아무래도 종목 특성상 뭔가 더 강도 높고 더 뭔가 세 보이고 이런 거를 좀 강조하고 클래식 피지크는 좀 더 우아하고 뭔가 좀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 나 유튜버로서 크리에이터로서의 나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개성이다라면은 괜찮지만 아 시합에 대한 욕심이 더 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헤어스타일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유명한 선수 중에 브레온 앤슬리라는 옛날 챔피언 클래식 피지크 챔피언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게 영향을 주었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일부 팬들이 쟤는 헤어스타일 때문에 그렇다 막 이런 식으로 크리스 범센터한테 안 되는 게 헤어스타일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사실 헤어스타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머리 때문에 조금 더 좁아 보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맨몸으로 집에서 하시는데 하체 그 정도면 훌륭합니다. 다만 냉정하게 클래식 피지크 경쟁을 한다면 안 되죠. 네. 특히나 상체가 이렇게 좋으신데 더 안 좋아 보여요. 태어나서 언제쯤 이런 무대에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하기 싫은 마음 너무나 많아가지고 지금 되돌려보면 왜 그때 더 하면 더 했을 거라는 생각을 지금 또 많이 깨우친 것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이제 상체를 더 하체, 하체를 더 집중적으로 해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운동력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아, 대회 때까지 진짜 하체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상체는 이미 너무 좋으셔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총 한 번만 사실 구멍이랑 가슴을 한번 메꿔주시면. 나 따드릴게요. 네. 운동이라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운동이랑 저는 안 맞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을 어느 순간 내려놨는데 오늘 한 번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오늘 한 번 더 제 자신을 더 한계를 더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해주지 않았나 생각을 들어가지고 자 저는 이분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대하고 있는 선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명! 선수 라인업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사이드 체스트 사체 좋다 사체 좋다 백 더블 바이셉스 앱도미널 앤 사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포즈
좋은 상태입니다. 와. 릴렉스. 아우, 너무나 훌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상체가 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뭐 진짜 당장 프로 도전을 해도 프로에 가깝게 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너무 좋은 상체를 갖고 있고, 단지 아쉬웠던 거는 하체가 항상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체에 대한 보완 숙제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어? 이준명 뭐지? 진짜 이건 이런 감탄밖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포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너무 연습을 많이 열심히 하고 고민을 한 게 보인 게 뭐냐면, 마지막에 정말 클래식 피지크라는 종목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트위스트 백더블 바이셉스를 잡았거든요. 솔직히 이거는 전문 프로 선수들도 제대로 멋있게 잡기가 어려운 포즈예요.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소화해주셔서 저희가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멋있게 생각합니다. 그 하체 분리도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후면 분리도가 전면보다 나은 모습, 그래서 좀 전면 분리도를 조금 더 챙기면 좋을 것 같고, 그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를 하실 때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몸의 어떤 그 형태를 봤을 때 유일하게 약점을 꼽자면 이 가슴입니다. 가슴, 어깨나 팔이나 이런 사지 발달이 좀 좋다 보니까 가슴 볼륨이 좀 떨어져 보이는데 시선이 가더라고요. 등은 개인적으로 오늘 지금까지 본 분들 중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일단 균형이, 이게 아무래도 맨몸 운동을 해서 그런지 신체 균형이 굉장히 좋다는 거. 저는 균형을 또 되게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봤던 사이드 체스트 가운데 제일 멋있었어요. 잘 잡으셨습니다. 강직도도 유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장시간 또 유지를 하시고 모양이 너무 예쁘게 잘 잡히더라고요. 사이드 체스트 모양이 최근에 봤던 모양 중에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클래식 포즈도 당연히 트위스티드 백 더블 바이셉스 어려운 포즈인데 너무 완벽하게 잘 해줬어요. 그거만으로 오늘 제 마음속에는 1등입니다. 뒤에 계신 출전자분들도 들으셔야 될 게, 무대 당일날 제일 가벼우신 분이 무대 위에서 제일 커 보이실 거예요. 준명님이 지금은 제일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무대에서는 제일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이어트 상태도 지금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거의 나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히려 아까 마선 선수가 얘기했던 상승 다이어트처럼 뭔가 좋아지는 느낌이 나면서 몸이 더 뚜렷하게 보이는, 체중은 변화가 없거나 느는데 더 보이는, 뭐 이런 현상도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맨몸이 기반이었다 보니까 하체가 당연히 밸런스적으로는 많이 뒤처지는 게 사실입니다. 분리도나 발달도 다 전체적으로. 근데 제가 들었던 생각은 보면서 계속 와, 내 옛날 내 몸 보는 것 같다고. 5년 전, 6년 전 딱 저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맨몸 운동 때려치고서 보디빌딩 하면 적어도 나 정도는 된다. 네. 뒤에서 안 보이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웨이트도 이제 강도 높게 거의 일주일 동안 안 쉬면서 계속 하고, 포징 연습도 자기 전에 30분, 1시간 정도 거울 보면서 틈틈이 연습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좀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사실 쓴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왔는데 칭찬만 가득 듣고 와서 네. 걱정이 좀 많이 되기도 합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오늘 하루 중에 그게 가장 인상 깊어요. 그 포즈를 제가 아놀드 슈왈제네거 옛날에 예 그런 걸 봤던 기억이 있는데 딱 그런 게 연상이 돼서 와 저런 포즈를 할 수 있구나. 아 그래도 성과가 남들 눈에도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자 어느덧 쇼미더바디 중간 점검 마지막 무대를 장식할 네, 한 분을 기다리고 있고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무대에 오를지 네, 떨립니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 선수 라인업. 오! 와! 와!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오, 이거 좋네. 사이드 체스트. 백 더블 바이셉스.
오. 오. 오, 좋아졌어. 등이 그러니까 뭐라 등이 없어. 볼륨이 되게 좋으시네. 와. 앱도미널 엔사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포즈. 네, 수고하셨습니다. 얼만큼 노력을 했고 진짜 이거 지금 바디빌딩의 진심인지 그냥 무대에서 그냥 바로 보여준 것 같아요. 솔직히 마랑님이 바디빌딩 처음에 준비한다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컨텐츠용으로 그냥 뭐 하고 끝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그 대회 나갔던 모습에서 또 지금 얼마 지나지 않는 모습인데 솔직히 이 정도로 발전할 수가 있구나. 저도 솔직히 지금 동기부여를 좀 받아갖고 너무 멋진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백더블 바이셉스에서 살짝 원래는 불균형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불균형을 해소를 했어요. 그거는 진짜로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해결했다는 거는 진짜 포즈에 대한 연구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좀 클래식한 포즈도 진짜 그리고 그 크리스 범스에 대한 그 미소까지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아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하는 이 컨텐츠의 또 기획자시고 뭐 해갖고 아, 조금 이게 좀 말하는데 너무 시선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거는 그냥 몸으로 증명을 했네요. 일단은 제가 좀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라인업 하실 때 가슴을 수축시키는 것보다는 좀 펼쳐서 그냥 넓어 보이게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가슴이 자꾸 수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좁아 보이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사이드 체스트 하실 때 가슴 볼륨이 조금 그러니까 그 어깨팔이 워낙 좋다 보니까 가슴 볼륨이 좀 떨어져 보이는 게 있어요. 백더블 했을 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말 그대로 환골 탈퇴. 네, 작년에 비해서 다른 사람 아니야? 싶을 정도로 많이 좋아지셨고 무엇보다 포징에 대한 연구와 이런 연습이 되게 많았구나. 이 사람 정말 머리 그 골치 아플 정도로 연습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했겠구나 이런 게 보였어요. 뭐 이 그 코치가 또 그 박재원 선수 아니에요? 텍사스 프로 우승자.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포징이나 이런 거 있어서도. 박재원 선생님. 좀 보이더라고요. 네, 좀 보이더라고요. 좀 이게 좀 배우는 사람의 몸을 좀 많이 따라가는구나 이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만 냉정하게 마랑님은 박재현 선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만의 어울리는 포즈와 이런 거를 더 연구하시면 좋겠어요. 틀어주는 거 너무 좋아요. 카이그린이 연상되는 그런 포즈였고 잘 어울려요. 네. 근데 더 나은 것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이지만 더 베스트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흠잡을 거를 계속 찾았어요. 사실 너무 인상이 깊게 좋은 모습이 보이니까 뭐를 잡을까? 뭐 가슴 정도? 근데 가슴도 예전 가슴을 알아서인지 몰라도 또 충분히 좋아졌어요. 정말 불균형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바디빌딩이 도전하기 쉬운 게 제일 나쁜데 그래도 저 같은 분들이 있으실까 봐 노력으로 또 시간을 투자하고 고민하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 네. 못 이기겠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준비를 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커버였고 무대에서 다이어트 상태도 지금 아직 많이 남았는데 다이어트도 잘 돼 있고 그 백 잡았을 때 등이 갈라지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등밖에 안 한 느낌? 많은 에너지를 쏟고 많은 시간을 쏟았고 제 철학이 있어요.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증명하면 된다. 그래서 심사위원님들은 9위부터 1위까지 해서 일단 매겨주시고요. 그 매겨주신 거 저한테 전달해주세요. 오늘 무대에서의 순위는 당연히 좋았던 몸 이게 당연히 우선이지만 이 사람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어떤 노력들 그 다음에 앞으로의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부 합산해서 집계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본선 무대였다면 다이어트가 안 된 사람은 사실은 다 무조건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저희 심사위원님들과 저희 제작진들의 의견을 나눈 거는 그런 몸과 플러스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또 이후에 본선에서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같이 합산을 해서 순위를 매겼기 때문에 뭐 단순히 오늘 다이어트가 많이 됐다 뭐 오늘 퍼포먼스가 좋았다 이걸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미더바디 중간 점검
파리 옐로우 몽키. 네. 뭔가 다른 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7위 GPT. 네. 6위 짱제. 5위 홍범석. 4위 낭만오구. 아, 이거 순위가, 네. 자, 1위부터 3위까지는 사실 굉장히 치열했어요. 네, 정말 이거는 계속 동점이 나고, 그래서, 아, 네. 다시 한 번. 네, 3위. 이준명. 이준명 선수가 3위로 발표됐는데 또 심사위원분 중에는 이준명 선수를 2위로 또 주신 분들도 있고 네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심사가 어려웠고 호명 안 한 두 분은 네, 가운데로 좀 사실 이 두 분 때문에 계속 이제 엇갈렸어요. 누구를 주냐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했는데 쇼미더바디 중간점검 1위는 무슨 올림피아 뭐 나가세요? 그 종교가 없으신 거라는데 기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 저 모태신앙입니다. 아, 모태신앙입니까? 네. 우리 아모티님 기분이 어떠신지. 아 사실 네. 제가 좀 네. 기분 좋게 왔는데 네. 아. 마랑이 몸을 보고 아, 자신감이 그쵸. 확 떨어져가지고 네. 사실 2등 해도 인정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아, 두 분이 이렇게 네. 사실은 우리 뒤에 계신 같이 샵 뛰시는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1위는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마랑! 네. 네. 아, 중간점검 1위는 우리 마랑님이 1등을 하셨습니다. 네. 아,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아. 네. 최고입니다, 형. 아니, 근데 진짜 약간 눈물이 살짝 고인 게 네, 약간 울컥한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왜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제가 여기 잘 오고 있는지. 네네. 네. 그게 그. 네. 되게 혼란스러웠는데. 네네. 네. 잘 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네. 중간 점검으로 그렇죠. 네. 열심했구나라는 게 좀 있네요. 아 근데 되게 그 본 대회에서 1등 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권영님께서 또 몸살 감기로 지금 알아 누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셨고 권영님도 또 열심히 준비해서 이후에 본선에서 또 멋진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또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 우리 심사위원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한 분씩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대를 보면서 저도 사실 동기부여를 엄청 많이 받게 된 것 같아요. 그 이제 이 카메라에 담겨서 유튜브로 보는 거랑 실제로 이 무대에서 직관하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저희는 오늘 직관을 했잖아요. 제가 직관을 하고 느낀 게 오늘 이제 1위부터 8위까지 중간점검 순위를 매겼지만 그 누구도 무조건 꼴찌일 사람이 없고요. 그 누구도 무조건 1등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다이어트가 정말 다 됐을 때 그 누가 1등 할지 누가 꼴찌 할지는 정말 몰라요. 지금의 결과가 마지막 결과가 아닐 겁니다. 기대한 것 이상으로 너무 즐거운 뭐 제가 심사하면서도 되게 즐거웠어요. 심사만 거의 뭐 5년 6년 근데 오늘이 그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그런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너무나 멋있었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싸움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저는 포징 싸움 같아요. 다이어트 부족해도 여러분들 포징으로 충분히 멋지게 어필하실 수 있고 포징 연구를 많이 하시고 꼭 자기한테 잘 맞는 포즈를 알려줄 수 있는 코치를 반드시 찾아가셔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쇼미더 바디 이렇게 하면서 네,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쇼미더 바디! 안녕하세요. 홍범석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쇼미더 바디 중도 하차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보디빌딩 대회가 처음이었고 또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정이 겹쳐가지고 보디빌딩 준비를 100%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쇼미더바디에 출연 참가를 결정한 다른 유튜버들은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준비를 하지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 대회를 참가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 너무 죄송스러운 부분이라서 이렇게 참가할 바에는 중도 하차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제 스스로도 정말 아쉽기도 하지만 또 저를 믿어주신 팬분들에게도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에요. 이제 쇼미더바디 이제 참가자가 아닌 팬으로서 제가 멀리에서 응원을 하고 있겠습니다. 네, 쇼미더바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